반갑습니다. 자연폴 이종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벽면 수리 및 도배지 위의 페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벽면인데 여기에 물건이 있었는데 떼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땜빵을 잘 하고 그리고 요 위에 페인트를 칠하려고 합니다. 주위 부분,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도배가 되어 있는 도배지입니다. 도배지고 여기에도 구멍이 크게 나 있네요. 여기도 메꾸고 해서 여기에 흰색 페인트를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겠죠. 준비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요런 부위들을 상세히 이제 평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퍼티를 바르고 그리고 매끄럽게 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한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칼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싹 잘라내고 있습니다. 도배지가 튀어나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칼로 깨끗이 닦아내고 퍼티를 발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도 요런 부분 여기도 지금 요런 부분도 해야 되겠죠. 깨끗이.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바다를 바르려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 작업은 대략 아시겠죠. 이렇게 매끄럽게 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 작업을 이제 마무리했고 이렇게 다 뜯어낸 겁니다. 요 이제 좀 튀어나오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칼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크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작업을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티 작업을 하면 되죠. 예, 보통 이제 빠데라 부르는데 빠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작업을 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지금 빠다는 나중에 뒤에서 소개를 할 건데 5kg짜리를 사서 제가 발랐습니다. 워낙 구멍이 크고 몇 군데가 그래서 이렇게 빠다 작업을 하면 됩니다. 예, 헤라는 철로 된 건데 이렇게 바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 가지고 이게 이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두껍게 바르면 안 됩니다. 예, 바르고 마르고 나서 다시 또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건조를 시켜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많이 바르면 충분히 건조시켜 갖고 바짝 마른 후에 또 위에다 바르고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천정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구멍이 굉장히 크죠. 여기는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그어 플라스틱 재질 비슷한 게그저 물건 살때 따라온 게 있어서 그걸 오려서 넣어가지고 그 위에다 퍼티를 작업을 해서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면은 위에 이 부분에 제가 넣죠. 넣는 부분인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넣는 이게 이제 물건 같은 시키면은 이렇게 요런 그 스티로폼 같은 게 오죠. 요런 걸로 해도 되고 뭐 종이를 없으면 종이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메우고 나서 퍼티 작업을 한 겁니다. 여기 보이죠? 요런 하얀 거 넣고 그다음에 그래도 지금 구멍이 큽니다. 거기서 바다를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작업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도 지금, 벽면도 울퉁불퉁해서 벽면을 바르고 있습니다. 벽면을 쭉 바르고 나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바른 부분이에요. 아까 여기에 이제 큰 구멍도 있었고, 그렇죠. 구멍도 있었고, 그런 부분하고,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 요런 데 중간중간, 예. 여기도 요런 부분과 요런 부분들을 퍼티 작업을 충분히 이쪽에도 있는데 이쪽 부분에도 했습니다. 이쪽 부분도 있죠.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하고 해서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바다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티 샌딩 연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포로 문지르죠. 예, 빼빠라기라고 하기도 하고 샌드페이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번호가 높을수록 부드럽습니다. 예, 번호가 낮을수록 거칠고, 물론 이제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집이고, 그 다음에 롤러 가지고 페인팅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거칠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빼빠 있으면 그걸로 연마를 하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데, 연마 작업할 때는 이제 먼저 헤라로 가지고 그좀 굵은 거, 예, 바다가 좀 굵은 입자들은 그냥 이거 저 헤라로 오려내고, 그 다음에 나서 충분히 이렇게 사포로 문지르면 되겠습니다. 사포로 문질러서 손으로 문질러 보면 울퉁불퉁한 게 그냥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 갖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손 가지고 크게 여기에 그 층이 앉으면, 느낌이 없으면 연마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마를 충분히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위에 페인트를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페인팅 도구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붓이 있고 보통 롤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페인트를 넣어가지고 롤러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요 가격이 쌉니다. 이렇게 해봐야 뭐 얼마 안 돼요. 가격이 만 원도 안 됩니다. 요거는 제가 그 구입한 데서 이미지를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는 이제 몰딩 같은 데 이런데 페인트 잘못하면 붓으로 칠할 수가 있죠. 롤러 같은 걸로 칠하다가 그럴 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작업을 하면 되고, 커빙 테이프는 이렇게 그뭐 스위치 같은 거 이런 거 감싸는 거, 밑에 바닥 같은 데 이럴 때 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계선은 붓으로 갖고 칠하고, 그다음에 롤러 작업은 W나 M자로 이렇게 칠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뭐별 상관이 없습니다. 예. 한번 칠할 것도 아니고 두 번, 세번 칠하게 되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일자로 이렇게 칠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칠하는 것보다 10개 칠해서 10개 여러 번 칠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칠하고 나서는 바로 세척을 해갖고 좀 이따가 말린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세트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페인트 양을 보면은, 제가 작업한 경우에는 한 넓이가 한 6m, 5, 6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2m 50 가까이 다는 안 돼도, 뭐 아파트보다 약간 높다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 칠하는데 4리터 칠했습니다. 예. 요거 이제 페인트 가게에 일반적으로 가면은 뭐 1리터, 2리터 갖고 된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작아서 한번 칠하기도 빠듯하죠. 예. 한 두세 번 칠하려 그러면은, 여러 번 칠하려 그러면 4리터 정도는 해야 됩니다. 요 정도 되면. 그리고 이 바다, 예, 퍼티도 좀 넉넉하게 구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5kg 해봐야 6,000원밖에 안 합니다. 5kg 해봐야 6,000원밖에 안 하니까 요렇게 좀 넉넉하게 구입하시는 게 좋고, 제가 구입한 데는 요 이제 그 4리터에 1,900원 줬습니다. 예, 1,900원 줬기 때문에 이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해서 4리터를 해서 양을 충분히 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칠할 때는 얇게 칠하고,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칠해야 되고, 벽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지기도 하기 때문에 벽지가 울면 거기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말려야 됩니다. 건조를 시켜야 돼요. 건조를 시키면 다시 벽지가 팽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뭐 벽지가 운다고 해서 거기서 더뭐 칠한다든지 더문좀 다른 방법을 해보려 그러면은 안 된다,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 주변은 붓으로 칠하는 게 좋죠. 이렇게, 예, 붓으로 칠하는 게 좋습니다. 위에 색깔이 뭐 같으면은 그냥 롤러로 해도 되는데, 아주 섬세한 부분은 붓으로 칠해야, 코너 같은 경우에 붓으로 칠해야 가능하겠죠. 붓으로 칠하고 넓은 부분은 다 이제 롤러 갖고 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직접 롤러 갖고 칠하는 부분이고요. 롤러 갖고. 네, 롤러 갖고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칠하면 됩니다. 물론 뭐 M자, W자로 하면은 더 좋긴 한데 힘들면 그냥 쭉쭉 밀면 됩니다. 그리고 좀덜 밀린 데 있으면 또 칠하고 이렇게 해서 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요게 이제 다 칠하고 완성된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됐죠. 표가 안 나죠. 바다를 하고 이쪽 부분 다 여기에도 이제 구멍이 있었고 여기에도 구멍이 있었고 여기에도 구멍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표가 전혀 나지 않고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벽면 도배지 위에 페인팅하는 거하고 벽면 수리하는 거, 벽에 구멍이 있을 때 크면은 작은 튜브용 사용하지 마시고 퍼티를 큰거 5kg짜리 6,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걸 구입을 해서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해도 뭐 충분히 빨리 오니까 그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